네, 반갑습니다. 네이버 게임 모션 마스터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자, 오늘은 포즈 공부 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뭐 수업 준비를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그냥 무작정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뭐 두서없이 얘기를 해도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포즈 연습 많이 하죠.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포즈, 컨셉, 타이밍. 이거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이건 말고도 더 중요한 것들이 많겠죠.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포즈. 포즈가 안 되면요. 아무리 컨셉이 좋고 타이밍이 좋더라도 답이 없겠죠. 상당히 어색해 보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포즈 정말 뭐 천번 만번 얘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즈 연습은 매일 꾸준하게 하시죠. 제가 뭐 유튜브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경력 5, 6년 차 때까지 새벽에 뭐 한두 시간 먼저 일찍 출근을 해서 계속 포즈 연습만 했어요. 근데 포즈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보세요. 그냥 무조건 포즈 연습을 따라해. 물론 바이패드로 해도 되고 크로키를 해도 돼요. 그쵸? 우리가 이제 뭐 바이패드 모델링 캐릭터로도 하고 우리가 또 뭐죠? 뭐 크로키 이렇게 그림으로도 하잖아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뭐 크로키 많이 하라 뭐 이런 얘기 했는데 크로키나 바이패드로 키 잡는 거나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크로키를 하는 게 뭐예요? 물론 뭐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겠죠. 뭐 종이하고 연필만 있으면 좋은데 크로키 우리가 포즈 연습을 하는 이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리는 거야. 그리면서 각각의 관절, 팔, 뭐 골반, 상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포즈일 때는 팔은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어깨 하나하나 다 그리잖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생각을 하고 바이패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알아서 뭐 포즈 대라 이거 아니잖아요. 마우스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다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기억이 남겠죠. 그냥 뭐 누가 올린 포즈를 봤어. 눈으로 봤어. 뭐 기억력 좋은 사람은 그냥 그렇구나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직접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하나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포즈를 할 때는요 단순하게 그냥 한번 잡아봐야지 하루에 뭐 한두 개 열심히 잡았어 끝 다음에 또 잡았어 끝뭐 처음에는 맥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셔도 돼요. 왜냐면 익숙해져야 되니까 바이패드하고 맥스하고 이 캐릭터하고 익숙해져야 돼요. 하지만 그 선을 이제 점점점 이제 넘어가고 이제 기초 단계가 지나가면은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요.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 잘 들으세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기억. 그냥 단순하게 그냥 포즈 한번 해봤어가 아니라 그 포즈를 기억을 하고 어떻게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응? 응용을 할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냥 무작정 포즈 연습만 그냥 열심히 하면요. 그냥 바이패드하고 친해질 뿐이지. 내가 써먹을 수가 없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뭐 포즈를 그냥 연습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뭐 기본적으로 포즈 연습은 뭐 어느 정도 다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그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카페 가보시면은 여기 팁 게시판이나 뭐 자유 게시판이나 이렇게 있어요. 그 보면은 좋은 사이트가 많이 있는데 여기 일단은 여기 뭐 최근에도 올라왔죠? 8월 10일에 올라왔는데 이제 올려주셨 탈주님이 올려주셨는데 이 사이트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다들 좋다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피규어가 있습니다. 피규어를 선택을 하시면요 멈춰놓고 360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 자, 정말 좋은 사이트죠. 그래서 내가 정면을 보고 측면을 보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쵸? 우리 카페 여기 보시면은 다 주소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사이트를 보기 전에 사이트를 보면은 이미지를 옆에 띄워놔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팁 게시판 보면은 요거 되게 좋더라고요. 뭐 이거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미지를 위에 올려놓으면은 클릭을 해도 위에서 맨 위에 창이 내려가지 않고 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명이나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 이런 것도 보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사이트 이것도 이제 예전에 올려놓은 건데 피규어 판매 사이트인데 너무 정리를 잘 해놨어요 사진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이트 주소 여기 있거든요. 올라가시면은 여기 이제 피규어 있습니다. 피규어 인형 뭐 클릭을 하시면은 자자자 뭐 미소녀 피규어 뭐 아무거나 뭐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은 여기 많죠.
이미지가, 그쵸? 요런 식으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그리고 아까 팁 게시판 보면 여기 카메라 연습 사이트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카메라예요. 이거는 뭐 팁게는 아니고 아니 포즈는 아니고, 보시면 잘돼 있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이런 것도. 요거는 이제 포즈하고는 이제 거리가 좀 있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팁 게시판에 카페에 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포즈입니다. 이제 포즈 다시 돌아와서, 그래, 포즈 좋아. 그래, 아, 기억을 해야 되는구나. 좋아.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냐면요. 일단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같은 컨셉이지만 다양한 포즈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리고 아, 요거는 이제 좀 이따 하고, 우선으로 포즈 연습을 할 때는 일단은 자료 찾는 시간을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자료 찾는 시간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유명한 게임들이면 좋겠죠. 또는 뭐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이제 경력자분들 좋은 포트폴리오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스크랩을 해놓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일단 예를 들어서 뭐 대검에 이런 포즈가 있어. 자, 이제 공격을 1타씩 끊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이제 공격인데요. 공격 우리가 이제 많이 하잖아요. 뭐 물론 서 있는 뭐 포즈들도 많이 하고, 뭐 NI들, CI들 서 있는 거, 공격 포즈, 그냥 무난하게 서 있는 포즈 등등등인데, 그거 말고 이제 일단 공격을 하나씩 영상을 찍어 놓으세요. 뭐 화면 캡처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1타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중요한 메인 포즈들이 많이 있겠지만 처음에는 일단 서 있는 포즈, 첫 포즈죠. 대기, 이게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 준비 포즈 하나. 그래서 공격 포즈 혹은 공격 후 포즈, 이렇게 세 개나 네 개를 한 세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 세트로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그렇게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첫 포즈야. 뭐 이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자, 이제 요게 첫 포즈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게 이제 첫 포즈예요. 그래서 아까 그 포즈를 따라서 한번 연습을 해도 되고, 요 포즈를 해도 되고, 첫 포즈. 그다음에 이제 준비 동작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준비 동작 요 포즈. 그러니까 기준은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 포즈, 메인이 되는 포즈가 뭐가 있을까? 내가 이런 포즈 좋네. 나도 준비 동작 할때 이런 식으로 좀 딱딱하게 꿋꿋하게 힘있게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을 할때요 포즈. 공격을 할때 포즈나 아니면 공격을 한 다음에 포즈. 이런 식으로 세 개나 네 개를 한 세트로 생각을 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일단은 따라하고 자기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좀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아, 공격을 할때 이렇게 꺾어서 가는구나. 몸을 써서 무기가 나중에 따라오는구나. 이 포즈 괜찮네. 그럼 나도 이런 포즈를 한번 나중에 응용을 해봐야겠다. 써먹어 봐야겠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 처음부터 하시면 안 돼요. 이제 포즈에 좀 익숙해지고, 포즈 매일 연습하고, 이제 바이패드하고 친해졌어. 그러면은 이렇게 자료를 한 세트로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세요. 한 세트. 이해하셨나요? 다음 동작도 첫 포즈나 준비 동작이나 공격이나 유명한 게임들 보면은 이런 동작들도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찾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두 번째, 또 중요합니다. 자, 같은 컨셉이지만 다양한 포즈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게 안 하고, 좋은 포즈네. 따라서 해야지. 좋은 포즈네. 따라서 해야지. 이러시거든요. 그쵸? 대부분 그러세요. 근데 이런 것도 계획성 있게 계획을 짜고 포즈를 들어가셔야 돼요. 뭐냐? 잘 들으세요. 자, 오늘은 오늘이 아니라 한 일주일은 나 이제 찌르기 포즈만 올인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해봐야겠다. 찌르기. 그래. 그럼 오늘은 찌르기야. 뭐 다음에는 뭐서 있는 포즈. 서 있는 포즈도 두 개가 있겠죠? 무기를 들고 이제 공격적인 포즈, 무기를 이제 내려놓고 편안하게 서 있는 포즈. 이런 식으로 있는데, 각각의 기준 컨셉을 정하신 다음에 이제 자료를 찾아야 되겠죠. 이제 보세요. 찌르기 포즈인데도요, 정말 다양한 찌르기의 포즈가 있습니다. 뭐 자료 조사도 저도 이제 지금 영상 찍으려고 간단하게 급하게 이제 영상을 찾았는데, 일단 보세요. 이것도 이제 찌르기죠. 그렇죠? 찌르기 포즈입니다. 자, 무난하죠? 그렇죠? 무난한 찌르기 포즈. 그냥 아꾸비 하고 팔을 최대한 뭐 뻗어서
팔은 뒤로, 반대팔은 뒤로 빼고 몸을 틀어서 찌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있나요? 찌르기 하라고 하면은 거의 다 이런 포즈만 갖고 오시는데, 물론 경력자분들은 좀 틀리시겠지만,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냥 찌르기 하면은 이제 정석 찌르기 이런 식으로 접근하십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좋아요. 이것도 좋아. 연습을 하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구나. 낮은 자세로. 자, 근데 찌르기가 이제 이런 찌르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양손으로 찌르는 봉 찌르기, 그쵸? 봉으로, 아, 무기. 그러니까 무기 타입마다도 틀려요. 똑같은 무기인데도 포즈가 틀린 경우가 있고, 각각의 무기 타입별로도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찌르기를 좀더 보여줄 거예요. 찌르기를 좀 이따 더 보여줄 건데, 자, 같은 찌르기 컨셉이라도, 무기에 따라서 달라요. 이런 것들을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찌르기 한번 하고 끝났어가 아니라 다양한 무기의 찌르기 포즈를 자료를 항상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자료 찾는 시간을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찌르기도 있고요. 다음 볼까요? 이렇게 한 손으로 이거는 이제 영상으로 보면은 이제 한 손으로 이제 안에서 밖으로 확 찌르는 건데 한 손으로 이렇게 찌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깊게 찌르는 게 아니라 옆으로 몸을 틀어서 살짝 굽혀서 찌르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쵸?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그냥 정형화돼 있어. 그러니까 경력과 신입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경험의 차이죠. 그러니까 처음 경험을 많이 못 해보신 분들은 그냥 급급하게 찌르기 하나 표현하는데 힘들어. 급해. 찌르기, 그거 하는 것도 어려워. 근데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여유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찌르기 패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한 단계 위죠. 그래서 같은 찌르기라도 다양한 컨셉의 찌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다리 들고 이런 것도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점수를 주는 거야. 그냥 무난한 포즈나 이런 공격 패턴은 이제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경쟁력이 좀 낮지 않을까요? 무난한 것들은. 물론 무난하지만 거기에 퀄리티를 어마어마하게 뽑아냈어. 그것도 좋아요. 좋지만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자, 이런 것도 이제, 한 손으로, 아예 몸을 틀어서, 측면으로, 그쵸? 이렇게 찌르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틀리잖아. 요거랑 틀리잖아. 몸을 아예 틀어서, 그쵸? 이런 식의 찌르기도 있고. 그리고, 아예 옆으로 틀어서, 스타일리쉬하게, 몸을 틀어서, 아래에서 위로 빵! 쳐올리는, 그쵸? 시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스타일리쉬하고 이쁘지. 이런 포즈하고 틀리죠. 여기서도 틀려요. 그러니까 찌르기만 지금 몇개 보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많죠. 그쵸? 이렇게. 그리고 또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무기 타입. 이것도 찌르기인데 이런 것도 재밌잖아. 양손으로 찌르기. 그쵸? 요렇게. 요거하고 이제 요거하고 느낌이 재밌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얘는 약간 이제 몬스터 느낌인데 양손으로 찌르기.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몇 개야, 찌르기만. 또 볼까요? 이런 찌르기 보셨나요? 얘가 이제 취권으로 해서 이제 노사 캐릭터죠. 찌르면서 이제 넘어질 거거든요. 요런 식으로 탁 틀어서 찌르면서 등 뒤로, 그쵸? 그래서 요런 식으로 다양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찌르기만 해도 지금 몇 개야? 엄청나게 많죠? 요것도 이제 무난한 찌르기 이런 것도 지금 이 찌르기만 간단하게 찾아본 거거든요. 뭐 심도 있게 뭐 하나하나 다 찾아본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참고 할 그리고 공부해야 할 방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그리고 찍기도 보면은 찍기는 이제 많이 자료를 못 찾았는데, 자, 워낙 많으니까 이게 이제 기본 찌르기죠. 정면을 보면서 바닥을 꽝 찍어요. 그렇죠? 이런 찌르기 많이 봤죠? 상체 숙이고 양손으로 뭐 바닥 찍기가 뭐꼭 대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장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기본 찍기 보세요. 정면이죠. 몸이 시선이 몸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 보세요. 정면이죠. 얘는 측면이야. 이건 이제 옆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보이시나요? 몸을 틀어서 찍어. 이뻐 안 이뻐요? 이쁘잖아요. 이런 포즈들. 그러니까 다양하게 방향만 틀어도 이렇게 이쁘게 다양하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뭐한 손으로 공격을 하는 거 보면은 요렇게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바닥 찍는 게뭐 이제 뭐 요렇게만 있나요? 뭐 무기를 바닥 끝으로 해서 찍기, 바닥 찔러 넣기,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격 패턴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다양한 무기 타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준 방향성 잡아놓고
접근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그냥 그대로 한번 해봐야지가 끝이 아니에요. 그냥 바이패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뭐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외워야 된다. 외워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그 다음에 응용이에요. 아니 뭐 처음부터 기본도 못하는데 뭔 처음부터 응용이야. 기억을 어느 정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사람이 천재가 아닌 이상 계속 보고 또 보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뭐또 제자분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페에 우리 영상이 많이 올라와요. 우리 카페에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 뭐 좋은 자료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카페를 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루에도 보면은 영상 게시판 보면은 영상 뭐 무슨 뭐 영상 같은 거뭐 많이 올라오죠. 하루에도. 여기 커뮤니티가 잘돼 있어가지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봤던 영상이야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본인이 천재가 아닌 이상 다 기억 못해. 그때그때 영상이 올라오면은 보면서 좋네, 이런 거 좋네, 저런 거 좋네. 그냥 단순하게 이제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뭐다? 영상을 보면서 내가 써먹을 부분들은 캡처를 해야지.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이제 공부해야지. 아, 이제 캡처해야지. 이러면 늦어. 시간을 남들보다 못 쓰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공부를 하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될거 아닙니까? 그때그때 그때 시간을 내서, 그러니까 뭐 항상 내가 뭐 공부하려고 보는 것도 아니고 심심할 때볼 때도 있잖아요. 그럼 항상 옆에 캡처 프로그램을 항상 옆에다 놓으세요. 놓고 재밌는 거 좋은 거 있으면은 간단하게 뭐 해가지고 영상 그 부분만이라도 아니면 캡처를 안 하더라도 써놔. 메모장에다가 그때 뭐이 여기 주소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주소 써놓고 몇 분쯤에 좋다. 무슨 포즈가 있더라. 무슨 컨셉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그때 귀찮아서 나중에 밀어놓지 말고 그때그때 그때 하셔야 돼요. 그때그때. 그때. 그래서 저는 여기 항상 보라 그래요. 영상 같은 거 올라오면은 그때그때 그때 보고 좋은 거 있으면 이제 분석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야지 사람이 천재가 아닌 이상 영상을 한번 본다고 해서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메모하고 기억해 놓고 봤던 영상이라도 또 보세요. 그게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단순하게 요번에 영상 좋네. 컨셉 좋네. 사람인지라 시간 지나면 기억에서 잊어버립니다. 얼마만큼 정리를 잘하는지도 관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 오늘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뭐 두서없이 얘기를 해서 순서는 좀 헷갈릴 수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합시다. 아, 오늘 하루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